소금을 물에 이렇게 깨끗이 헹궈서 지금 여기 소금 한 컵, 식초 이렇게 넣고 요것을 좀 잠시 담궈서 농약 제거도 하고 하겠습니다. 이렇게 풀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잠시 담궈 한 30분 담가주세요. 그러면 소독이 되고 농약도 제거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이제 겨울에 먹을 고추도 저장하고 이렇게 많을 때 겨울에 먹을 양념고추 부피 줄이는 법입니다. 요거를 썰어서 하루만 수들수들 말려서 보관할 겁니다. 요거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. 그리고 고추를 자르실 때요 끝을 이렇게 잘라 버리세요. 그래야 씨가 나중에 잘 빠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쭉 째겨 놓는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잘라 버리시고 칼로 놓고 자르는 것도 이것도 빠르네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해도 되고 이렇게 또 동글동글하게 드시고 싶은 거는 요리에 들어갈 거는 이렇게 동글동글 잘라주세요. 그리고 이제 마르면 요 씨는 다 떨어지죠? 그러면 그때 또 제거하고 남는 거는 그냥 쓰고 떨어지는 아이는 버리고 이렇게 동글동글 잘라주셔도 되고 먹기 좋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. 그래서 완전 건조를 안 시키고 그냥 수들수들하게 말린다 그러죠? 그러면 부피가 3분의 2로 확 줍니다. 요거를 이렇게 마저 자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끝은 이렇게 잘라주시고 칼로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해보니까 이렇게 쭉쭉 잘라서 이렇게 놓고 이게 빠르네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잘라주면 일이 쉽네요. 칼로 이렇게 하나하나 자르려면 더 힘드네요.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는 게 수월합니다. 끝은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10자리에서 그냥 단독 잘라주시면 완성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면 씨가 빠지죠. 이렇게 하고 또 요것도 이렇게 잘랐습니다. 요거를 햇볕이 좋으면 하루만 말려도 되는데, 그리고 저희 집은 해가 아파트라 그냥 건조기에 한 2시간만 한 돌려볼까 합니다. 건조기에 돌릴게요. 그리고 바싹 말리는 게 아니고 그냥 수분만 날려주는 거기 때문에 오래 안 말립니다. 조금만, 겉수분만 빼보겠습니다.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바람을 쐬서 이렇게 해서 말려볼게요. 겨울에 먹을 고추 이렇게 반 건조시켰습니다. 요것을 냉동 보관해도 이제 수분이 이제 안 나오고 그대로 이렇게 있어서 요리할 때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찌개 끓이고 할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 건조 됐습니다. 양이 많이 줄었죠?
한 것을 이렇게 볶아내면 아주 많이 들어가지요. 이렇게. 이렇게 꽉꽉 눌러서 뭐 거의 다 들어가다시피 하죠. 반만 들어가.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서 이렇게 볶아내십니다. 빨간 거 이렇게 같이 섞으니까 모양도 이쁘고 이렇게 보관해 주세요. 이렇게 넣고 이것도 여기다가 그냥 보관하면 몇 개 못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하면 꾹꾹 이렇게 내려가면 많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보관하면 됩니다. 이렇게 보관하고 또 이렇게 지퍼백에 다 들어갔어. 짝하게 자면 이렇게 줄어듭니다. 그렇게 만든 게 이렇게 요 게름하게 자른 거, 요거는 그냥 동글동글 자른 거, 이렇게 두 팩 하고 이렇게 여기다 덜어놓고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고추 반 건조 양념용으로 만들어집니다.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.